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난 행복자로 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편지 네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제목의 답이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네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두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세 번째 만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원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보통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하면 이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만났다. 또는 교회 가서 만났다. 뭐 교회를 믿어서 만났다. 사실 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어, 모두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에 따라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바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 1강이가 3강 어, 네번째 만남까지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의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물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내삶 속의 주인이 아직은 되어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일단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과 경험을 어 의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구주뿐만 아니라 내삶 속에 또 구주로 예수님을 어, 모셔드리고 날마다 이 영접 기도문을 어,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네 번째 만남뿐만 아니라 이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이 복음 편지만 가지고 현장에 가도 또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포럼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자, 유일성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예수만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바로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제목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현대 문화 자체가 어떤 절대 진리 하나를 주장한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또 일방적인 고집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 진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요,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본질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어, 누가 산꼭대기 정상을 올라갈 때 누구는 자전거 타고 가고 누구는 걸어서 가고 누구는 뭐~ 듣길로 올라가고 누구는 앞에 지름길로 올라가고 각자 올라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정상은 하나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본질과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종교의 형태로 찾아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 종교의 본질은 다 같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맞는 말 같지만 이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오직 예수만 구원자라는 유일성의 복음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진리와 공의와 선을 닦는 거 모든 종교가다 같은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서울에서 지방 내려가면서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냐? 이것이 이 시대의 신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문제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이렇다 치더라도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될까라는 질문을 누군가 나에게 했을 때, 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신자로서 이 부분에 답을 주지 못한다면, 나 역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목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길이구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맹목적, 편협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유일성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론에 좀 들어가기 전에 어 제가 참고로 어, 자막에도 나오지만 100만 장자의 마지막 질문 어 김용규 어 씨가 지은 책이고요. 2013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1987년에 고인 대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에 아, 이분이 사실은 24가지 질문을 정의치 신부에게 하고 가거든요. 그 당시 이제 서강대 석좌 교수였는데 정의치 신부에게 이 질문 궁금증을 했지만 이제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사실은 이 신부로부터 답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 차동엽 신부가 책을 내고 이 회장의 질문에 대한 드립게 답을 시도를 하는데. 자, 이 김용규 씨라는 이 철학자가 좀 철학과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주간조선에도 연재가 되었고요. 어, 책으로도 출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엉망장자의 마지막 질문 스물네 가지 문항을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영적 사실,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세상은 답을 줄수 없겠구나. 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죄를 짓게 내버려 뒀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에서부터요. 그 문항들을 보면은요, 영혼이란 무엇이냐, 종교는 무엇이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을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신앙이 없어도 잘 먹고 자서고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또 본인이 이제 엉망자잖아요. 자 부자가 천국에 간 것, 약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럼 부자는 악인이란 말이냐? 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 도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많은데 사회 범죄와 왜 시련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지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지 뭐 (24가지) 문항을 제가 뭐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질문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맞아 나도 이 부분은 참 궁금했어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어, 그러나 저는 이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는요 내 기준과 내 틀을 갖고 출발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 나에게 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니까 과연 그것이 답이 될까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입각해서 분명한 답을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24가지 문제는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지 않고서는 절대 24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이 모든 답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확신컨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 가지 복음 편지를 끝내는 순간 분명히 이 24가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줄수 있는 자로 어, 여러분들이 세워 줄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서론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 이라크에 일어나는 전쟁의 핵심은 뭐다? 종교 대립입니다. 각 나라마다 종교를 열심히 섬기지만 오히려 정신병, 고난 문제가 계속되고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서론에도 나와 있는 이 종교 대립. 우리가 종교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럽에서 일어났던 30년 종교 전쟁. 자, 근데 아이러니하죠. 종교라는 것은 분명히 사랑과 평화를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30년 종교 전쟁은 사실 오늘날에 멈췄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분 쟁은 지금도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유혈 사태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너무 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이, 죽다 보니까 또 이런 유가족들, 어, 이웃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충격까지 고려한다면 어, 이 전쟁으로 인한 종교 전쟁은 그 피해 규모가 아마 추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자이 종교가 우리 인류와는 뗄레와 뗄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 종교가 곧 사상이고 종교를 중심으로 이 시대가 발달을 했고요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참고로요 옥스퍼드 대학 그 석좌 교수였던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이란 그 서문에 들어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종교가 없다면 이런 유익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상승해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을 것이고 9.11 테러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군도 마녀 사냥도 화약 음모 사건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대량 학살도 또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의 분쟁도 없었을 것이고 명예 살인도 없었을 것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TV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 자, 신은 당신이 거들 날 때까지 기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자, 요컨대 종교가 없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 평화롭고 인간이 행복하지 않았겠냐. 오히려 이 종교로 인해서 세상이 더 불행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는요.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거짓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교 자체도 대상에 대한 잘못된 접근도 분명히 있지만 그 종교를 어, 거짓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붙잡으시고 예수만이 왜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대부분 구원과 삶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합니다. 뭘 구분하지 못하느냐? 구원, 삶, 이거 자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다 같다고 생각하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사는 거. 제가 아까 이거 드리진 않았지만 1세 어, 번째 그 문항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회장이 했던 열세 번째 그 문항에 보면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그 신부한테 했던 질문이거든요 자 질문 자체가요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데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목적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닦고 터을에 세우는 거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막에 있는 우리 두표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와 복음 그 내용과 기준과 창시자와 좀 출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내용은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것, 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떠한 제도나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생명을 다루고 있고요, 신분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종교의 기준은요,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창시자는 당연히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창시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종교의 출발은 늘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행이고, 복음은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 그래서 제가 어,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이 화살표로 풀어서 설명했던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손목 비우 이것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손목 비우가 무엇이냐 내가 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과 신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정, 절대 절망에 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내가 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내 의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 힘이 빠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제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늘 하사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 좀 전에 자막을 통해 보여드렸던 종교와 이 복음의 어, 차이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듦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분명히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 착한 죄인, 더 나쁜 죄인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와 복음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모르냐?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받은 상태, 멸망받은 상태 이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의지로 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종교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멸망받을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원죄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누구의 손에 장악되어 있냐 완벽하게 사탄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건세 잡은 자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건설 아래 우리는 잡혀 있었고요. 완벽하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죽을 예정이 아닙니다. 죽었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멸망받은 상태는요, 완벽하게 영적 사망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살아서 걸어다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어 있는 상태고 운명에 매어 사단에게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풍속 가운데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에베소서 2장1 절에서 3 절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멸망 상태는요 사탄의 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주받은 영혼이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예배적인 종교적인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 막연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막견한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제사 지내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점과 미신과 잡신과 종교 등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지만 희한하게도 이 무속 점술 우상문화도 똑같이 비리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의학과 과학이 절대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 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번에 이번삼번이 부분이요,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다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 자식으로 철저히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 3번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서 결국은 세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3, 4대까지 대물림되어지죠. 정신적인 병, 악신들린 병, 일일 모를 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는요, 죽음의 문제, 또 대물림되어지는 후대 문제, 또 정신의 문제, 또 이런 육신의 문제. 타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마지막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세문제까지 자, 우세 가지의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세가 가지의 가지의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세의하나님의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보지의세 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냅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면 지옥은 누가 만들었다 사탄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그림을 보면 이 지옥을 표현한 그림 중에 사단이 밧줄로 사람을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는 그림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착각을 좀할 수가 있지만 자 지옥은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뭘 의미하냐 누구로 가두기 위해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가득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을 마지막 때이 무적에게 가득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도 함께 영원한 이 축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누군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이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 표시를 많이 쓰죠 여러분 자, 이건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헬라어로요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데오스 헬라어로요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헬라어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강, 2강, 3강 메시지 드리실때 계속 하나님의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정령 추구리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 포선하지 않은 선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랑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 우리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거 인간이 떠난 겁니다. 떠나기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는데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철저히 인간들은 무시하고 무, 무참하게 질바에 푼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고 왜 지옥만 내요 불평하거든요. 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 거. 세 번째로 구원할 자는 누구냐? 단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단한 분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제가 필리핀 이 랩노드 사역 할때 필리핀 마닐라에 갔을 때끼아뽀 성당. 거기는요, 여러분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모셔 놔요. 그래서 정말 모든 종교의 형상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부터 뭐 마리에서부터 부처상에서부터 뭐 강시까지 모든 잡신 형상들을 거기다 다 모아놨는데 물어보니까 다다익선이죠.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복을 주지 않겠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요. 필리핀 사람들요. 복음 전하면요 거의 노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복음 받고 영접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유일성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여러 신 중에 또 하나를 믿는 것 뿐이지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영접했다고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똑같이 인간의 눈높이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우리 자막에 조금 제가 도표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보통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요라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자 여자 의 후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것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예수님 나섰지만 남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통정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 되셨습니다. 근데 남자의 후손 우리가 아저씨 아 주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자의 자궁 아 주머니 또 남자의 씨로 그래서 우리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자 남녀의 관계 속에 그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동정녀의 태를 통해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요 바로 첫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죄와 저주, 재앙,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죄 문제가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의 우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으셨고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 자,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보혈이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물론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요 로마 시대에 굉장히 극악한 자에게 내리는 사형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할 만큼 내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죽어야 할 만큼 내 죄는 극악무도한 죄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구나 이거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친히 죽어질 만큼 나는 굉장히 가치있고 존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철저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것이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인 군자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참하게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그 본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막을 통해 구원자의 조건을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분명히 구원어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사이비 교주만 우리나라에 42명이 넘습니다. 자, 구원자 바로 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사탄을 이기려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두 번째 뭐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성육신 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피흘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셔야 되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되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 원죄, 자범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대속물로 오셨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란 증거로 죽으러 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 문제 내가 해결했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로,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끊임없이 지금 살아 있다는 증거로 그 이름이 증거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주면서. 그러면서 철저히 철저히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요. 죄는 없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증거 이것이요 여러분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여섯 가지 조건 이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가 이것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 공자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공자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죠. 구원, 구원. 자, 이 구원은 무엇이냐? 이구원란 것은요 멸망받은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자, 이 죄가 뭐가 있죠? 자, 하나님 떠난 원죄. 그리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짓고 있는 자범죄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대대로 우상숭배하며 섬겨왔던 조상죄, 이거 해결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죄의 근본이 바로 원죄이고, 자 조상죄 우상숭배제 우리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치고요. 끊임없이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3, 4 대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조상죄입니다. 우상숭배죄. 자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가장 우선적인 거, 이 근본적인 거죠. 가장 이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원죄 문제 해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로 이것저것 자범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가장 시급한 것은요 바로 원죄 문제 해결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목사님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유아림보라고 하죠. 아기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중에 죽은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 0절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처 이 기독 문명을 접하지 못해서 구원 받지 못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시기를 못 만나서 마침 기독 문명이 못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 얻을 자를 놓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십시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어차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음 받을 자는 하나님이 특정하신 백성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받았다를 마음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극명한 복음이 선포된 시대를 우리가 너무도 시대를 잘 만나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은 시건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구원 얻을 자를 놓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멸망받은 이세 가지 지혜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누구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냐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만 납니까 오히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오는 것이고 우리 내세에는 선국보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혼까지 완벽하게 해결받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멸망 상태 여러분 종교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우리 치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더 급증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의료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삼장 십오절 너무 중요해서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누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으신 것.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시 복음 우리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의 해결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원시 복음 이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치유,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는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에 이 축복이 말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제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의 길이 되냐? 지금도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일리아 같은 예수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죠? 구제도 봉사도 해야 되고요. 윤리 도덕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체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자정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자, 결론에 뭘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얘기하면 다 통하는데 예수 얘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분명히 선행, 선행과 선을 추구하죠.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거죠.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반드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일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짜 왕로 타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걱정이 엄습할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만 정말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참된 평안이 임하고 또 모든 흑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밑에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리 네 번째 만남 핵심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 철저히 사람으로 출발해서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만이 왜 길이 되냐? 구원자의 여섯 가지 조건 기억하시죠? 창조주 하나님 신성 또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인성, 그리고 여자 후손으로 죄가 없으시고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죄와 영생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 여자 후손과 남자 후손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여러분들은 남자 후손 모든 인류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오늘 이 핵심 포인트를 통하여서 아, 메시지를 어, 중요한 핵심을 또 붙잡으시고 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복음으로 또 성경에 입각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